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돌고래 엄마 아가 그려볼게요. 동물 그릴 때 됐죠. 필요한 색. 요렇게 준비해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면봉도 하나 쓱 준비하세요. 먼저 246번으로 돌고래 스케치 갈게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사랑스러운 돌고래. 오늘은 전부 곡선. 요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음은 주둥이지요. 좀 앞으로 길게. 요 정도면 됐어요. 살짝 흙 밑으로 내려온다. 여기까지만요. 요만큼. 다음은 앞쪽에 있는 아가 돌고래. 아가는 그냥 귀엽게 가요. 역시 곡선으로 미니, 엄마의 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작게. 주둥이도 더 짧게. 역시나 밑으로 좀 내려주고요. 건너서 꼬리 갈게요. 휜꼬리. 모양은 코수염. 왼쪽이 조금 더 길게. 요거죠. 뱃살 경계 나눠주고요. 지느러미요. 아직 아가니까 약간 동그랗게, 동글동글. 등 지느러미는 그래도 살짝만 삐우죠. 어머, 벌써 귀엽네요. 왔다 갔다 입 그릴 줄 알았지만 동그라미 눈 그리기. 아가는 스케치 끝. 엄마 가야죠. 자, 앞쪽에서부터 살포시 연결해 보면서 꼬리. 역시나 코수염이죠. 뒤쪽은 좀 작게 앞쪽 코수염, 아니 꼬리 좀더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가한테 가려서 지느러미는 한 개만. 아우,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작다. 냉큼 키우고 뱃살 경계 갈게요. 흐리게 등 지느러미 엄마니까 좀더 날렵해 보이도록 이렇게 그려볼게요. 머리와 주둥이 경계선 살포시 나눠주고요. 이번에도 입 그릴 줄 알았지만 눈 위치요. 타원으로 이렇게 스케치는 끝. 색칠 갈게요. 먼저 윗부분에다가 네모. 저금통 아니고요. 네, 가장 밝은 부분 미리 남기는 거죠. 남기고 색칠. 등 쪽도 밝은 면 남기고 색칠. 지느러미도 살짝 콕 남겨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꼼꼼하게 색칠하자고요. 245번으로 밝은 쪽이요. 테두리 선이 매끄럽게 안 됐다고 자꾸자꾸 고치시다 보면 돌고래가 벌컥대요.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매끄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려주세요. 나중에 정 마음에 안 들면 면봉으로 좀 비비적비비적 해주면 되니까. 꼬리 밝음도 한 번에 진하게 그리지 말고 여러 번 흐리게 왔다 갔다로 색칠하기. 주둥이 쪽도 흐리게 여러 번 왔다 갔다 색칠이요. 밑부분에도 색감 좀 넣어주고, 색칠하다 말고 갑자기 사랑스러워서 쓰담쓰담. 머리도 쓰담쓰담. 색잘 어우러지도록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세요.
옆쪽에 사선으로 색감 넣어 볼게요. 오, 느낌 좋지요. 역시나 사랑스러워. 쓰담쓰담. 244번. 깨끗한지 확인하시고요. 가장 밝은 부분 좀 눌러서 힘줘서 색칠해 볼게요. 살짝 쿵 풀어준다. 힘좀 줬다가 역시나 끝부분 힘 빼죠. 꼬리에도 조금 써주고 뽀얀 뱃살 갈게요. 스케치한 선 부분까지 덮쳐서 색칠해 주세요. 덮어요. 너무 매끄러우면 돌고래 풍선 같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짧은 선, 짧은 터치터치로 색칠하고 있어요. 됐고, 아니고, 됐고, 아니고, 됐고, 아니고, 됐고. 고! 정말 됐어요. 그럼 지느러미 245번으로 색칠 공부. 어두움은 246번. 244번으로 콧잔등 같은 주둥이 경계 쪽이요. 흐리게 왔다 갔다. 표안 나네요. 힘좀 주고, 어우, 세다. 문질문질 풀어주고요. 눈 쪽, 한 번씩 돌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 쪽, 너무 도드라지면 문질문질. 갑자기 사랑스러워서 쓰담쓰담 할게요. 248번으로 눈 그리기. 먼저 타원 그려주고 눈동자는 오른쪽 밑에 하얀색 남겨주고 색칠할게요. 요렇게 해야 아기 돌고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드디어 그리네요. 입 모양 당연히 곡선으로 웃상이지요. 끝부분 올려요. 흐뭇하죠? 246번으로 어색한 흐뭇함을 자연스러운 흐뭇함으로 바꿔주고, 엄마 돌고래를 웃상으로 만든 장본인, 아가 돌고래 색칠해 볼게요. 245번으로. 역시나 반짝 부분 남겨놓고, 전부 꼼꼼하게 색칠해 주세요. 돌고래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 유난히 반짝이 부분 많이 남겼어요. 느끼셨죠? 아가에게 어울리는 265번으로 색칠. 아가아가하게 색도 좀 연하게 써야죠. 요 색깔 너무 꽉꽉 눌러서 쓰지 마시고요. 역시나 살살 언뜻이 그렇게 색칠해 주세요. 꼬리꼬리도 색칠해 주고 무조건 깨끗한 흰색으로 뱃살 가야죠. 반짝반짝 부분 자연스러워지라고 왔다 갔다 해 주시고요. 지느러미는 패스. 꼬리 쪽 밝음. 주둥이도 밝음. 오구오구오구 귀여워서 쓰담쓰담. 됐고 246번으로 살짝 쿵 어두움 넣어볼게요. 찌꺼기 바로 제거하고 톡 튀어나온 이마를 위해 이 부분 살짝 쿵 어둡게 갈게요. 오구오구, 오구, 귀여워. 한번더 오구오구. 다음은 뱃살 쪽
살포시 어둠 넣을게요. 넣어주고 간질간질 간질간질이요. 꼬리 쪽은 살짝쿵 터프한 느낌으로다가 넣어볼게요. 너무다 매끄러웠어. 뱃살 한 번 더. 간질간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244번으로 톡톡톡. 좋아하네. 이제 좀 쉬려고 한 244번 다시 가지고 왔어. 눈 주변 밝게 갈게요. 어여 쉬어. 다음은 248번으로 눈 그릴게요. 이번에는 왼쪽 윗부분 반짝 남기고 색칠해 주세요. 어우 똘망똘망. 이번엔 입. 당연히 스마일 웃상이죠. 어우 누가 봐도 개구쟁이 상이네요. 윗입술만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다음은 엄마 돌고래 필수색 254번. 애들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키울 때 기본적으로 화가 깔려. 엄마 돌고래를 너무나 잘 표현해준 고마운 색 됐고요.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어둠 좀 더 넣어볼게요. 살살 신생아 만지듯이 살살 아기 돌고래 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금 넣어볼게요. 역시나 살살 꼬리 두께도 살살 여기도 확 떨어뜨려 버리자고요. 면봉 들어오세요. 면봉으로 귀 파듯이 조심스럽게 살살 문질러 주세요. 피부 관리도 함께 해요.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꼬리 쪽 면봉 쓰는 방향이요. 좀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해 주세요. 요거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빨리 뭉개뜨려 버리자고요. 우리 아가 쪽으로는 안 들어가도록 조심조심 해주시면서 많이 뭉개주세요. 이때도 면봉 방향 좀 봐주시면 좋겠죠. 깨끗한 면봉으로 매끄러운 피부 관리. 육아에 지친 엄마 돌고래 정성스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그럼 끝!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돌고래 완성! 오늘은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 한번 해보실게요. 감사합니다.